네, 오늘은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죠.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게임입니다. 피구왕 통키 메가드라이브 버전 공략을 해드리죠. 네, 앞부분에 시작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초딩들은 이 애니메이션에 아주 열광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봅니다. 예, 익숙한 음악 흘러나오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아마 뭐 이나즈마 11이나 원피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겠죠.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통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오늘은 스토리 모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광통키 스토리 모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깨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스토리 모드는 제일 위에 있는 이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기로 하죠. 한 번에 깰 수 있고요. 네, 또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트 그래픽 치고는 꽤 잘 만든 그래픽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통키의 이런 모습 보면서 TV에서만 보던 통키가 게임에도 나오다니 이러면서 좋아했었죠. 네, 저거는 이제 타이거죠. 타이거가 연습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맹태가 같이 있네요. 소노소네 노나마에와 니카이도 타이가. 그러니까 니카이도 타이가라는 이름이군요. 일본 이름은 통키의 일본 이름은 단페입니다. 아버지가 피구하다 죽은 아주 슬픈 경험을 갖고 있죠. 얘네들이 하는 건 다 살인피구입니다. 요즘 어른들은 어렸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을 봤다고요. 그래서 피구공 들고 다들 불꽃슛 외치다가 외치면서 막 집어던지고 회전회오리슛 쓴다고 막 허리 꺾고 이러면서 살았었습니다. 뭐 대화는 읽지 않을게요. 약간 이상한가? 자, 아무튼 태동국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통키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등학생,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생,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태동국민학교 학생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통키고요. 왼쪽 밑에 맹태, 그 밑에 권총탄 선배, 저 선배들 4천왕이었는데 말이죠. 자, 조작은 간단합니다. 슛버튼, 점프버튼, 패스버튼이 있고요. 슛버튼을 적당하게 길게 누르면 필살슛이 나오고, 이거 좀 이상해서 원래 피구는 맞으면 아웃인데 여기서는 체력이 다 달아야 아웃이에요. 네, 맹태 필살슛이 나왔죠. 저놈이 도끼던가 장도끼. 네, 권총단 선배가 받았습니다. 실제 피구 룰은 이것과 다릅니다. 실제 피구 룰은 몸에 닿아서 나가면, 공이 나가면 아웃이죠. 오망성 패스가 나오네요. 오복성 패스. 이게 사실 CPU는 이걸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너무 그 뭐라고 할까, 게임에 그걸 좀 늦추는 것 같아요. 템포를 재미없게 만들어요. 방금 통키에 불꽃슛이 나갔죠. 저 불꽃슛이 원래 스토리 상대로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슛입니다. 통키도 거의 목숨 걸고 쓰는 슛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막 체력 방전되고 그래요. 원래 같으면 저렇게 막으면은 아마 목숨이 위험하죠. 이 만화에서 캐릭터들은 피구를 목숨 걸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머리띠 달고 있는 애가 장도끼, 도끼슛에 사용되죠. 아까 말하느라 얘기 못했는데 도끼슛을 제가 맞고 반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필살슛을 갖고 있어요. 맹태의 필살슛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 피광 손키 게임의 필살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지금 초반이라서 어려울 게 없어요. 통키 받으러 패스했는데 맹태 받았네요.
대충 해도 이깁니다. 필사쉴드 쓸 줄 알고. 네, 타이거가 불꽃을 쓸 막아냈고요. 4천왕 선배들이 하나씩 아웃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공략법을 익히시면 맹태 하나로도 마지막 최종 보스인 미국팀, 물론 진짜 보스는 타이거지만 미국팀도 혼자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걸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죠? 불꽃슛이 지금도 가장 위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위력이 강해져요. 네. 그리고 보셨으면 지금 아시겠지만요, 지금 장두께 도끼슛을 받아서 바로 다시 날렸죠? 상대의 필살슛을 받아서 다시 던지면 그 필살슛을 계속 던질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종류의 필살슛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불꽃슛을 받아내면 그거를 상대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슛이죠? 번개슛 아닌가? 아직은 번개슛 못 쓸 텐데, 타이거가. 타이거가 아직은 번개슛을 못 쓰고 그때 뭐 스카이 다이빙 슛인가? 이런 슛을 썼을 겁니다. 뭐 스토리랑은 별 상 관계가 없지만요. 그 다음에 저 바깥에 나간 애들, 저 바깥에 나간 애들은 필살슛을 못 써요. 이게 슛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슛은 아예 못 쓰겠네요. 이게 일반 슛이고요. 약간 색깔이 바뀌었는데 색깔이 바뀔 때마다 위력이 올라가요. 점점 노래지다가 하얀색까지 갑니다. 네, 하얀색을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필살슛의 단계죠. 그 타이밍은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무리 제대로 된 타이밍을 던져도 이 정도 슛밖에 날릴 수가 없습니다. 타이거가 오래 버티는데 뭐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너무 잘 봤네요, 타이거가. 그리고 등 돌리고 있으면 좀 쉬운 슛으로 얼른 던져서 게임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테이거가 버티는 것도 한계 같죠? 네, 불꽃슛으로 끝장났습니다. 뭐 첫 판은 뭐 별것도 아니죠. 3대0까지 온 거는 제가 좀 말을 하느라 집중을 못해서. 네, 참고로 타이거의 꿈은 마지막에 엔딩에 나오지만 피구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라는 게 타이거의 꿈입니다. 이거 지금 이전도 매우 중요한 경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민태풍. 이름이 알아시네요. 네, 민태풍.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죠. 민태풍 아주 강적이고요. 회전 회오리 슛을 사용하는 강적입니다. 많은 애들이 회전 회오리 슛을 따라 했었어요. 물론 이 게임에도 그 회전 회오리 슛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태풍이 쓸지 모르겠네요. 민태풍 항상 제일 먼저 나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드림팀 나눠서 애니메이션에서 드림팀으로 갈 때 보면 민태풍이 우리 편 레귤러 중에서 제일 약해요. 사실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활약을 잘 못하죠. 차라리 백두산 같은 애들이 훨씬 더 활약하고요. 맹태보다도 일찍 아웃되는 애니메이션상에서 민태풍이 당할 정도로 적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꽤 버티네요. 제가 잘 못하고 있죠. 네, 회전 회오리 슛을 사용하지 않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이 선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녀석도 굉장히 강한 녀석이에요. 저 머리 삐죽삐죽하게 세운 녀석. 얘네들이 오복성 패스 이런 거 할 때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던 걸로. 얘 국민학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민태풍은 되게 잘생긴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방금 회전의 오르시즌 나왔는데 제가 보지 못했네요.
너무 가까이서 맞는 바람에. 권총탄 선배. 세상에, 내가 초등학생한테 선배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제가 권총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 졸업할 때 사실 되게 싫었어요. 그때부터 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뭐 맹태야 뭐 워낙 다들 좋아하는 캐릭터고. 나왔네요, 회오리슛. 하지만 떨고 있죠? 이마밖에 안 보이죠, 권총탄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어이구. 맹태가 무지 약하지만 그래도 제법 강해요. 이 게임상에서는 체력은 통키에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되지만요, 이 피살슛 자체는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라서. 네, 민태풍 아웃됐고요. 게임에선 허무하죠. 애니메이션 같았으면은 저 민태풍 아웃시키는데 적어도 한 3주는 걸릴텐데.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냥 한낱 캐릭터일 뿐입니다. 불꽃슛을 저렇게 이름없는 애들이 막 받아내고. 좀 설정 파괴입니다. 통키 아버지가 그 피구하다 죽었는데요, 아마 불꽃슛을 하루에 2회 이상 써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어떤 이유론가 피구하다 죽었습니다. 사인이 사인이 어떻게 될까? 사인이 피구 중 뭐 타박상? 다발성 장기 부전?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별다른 필승 전략은 아직은 필요가 없어요. 처음 게임 하시는 분도 이 필살슛을 쓰는 타이밍만 익히시면 아마 저처럼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겁니다. 애들이 학년 올라가고 세계 진출하기 전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살슛의 타이밍을 보고 그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3편 백두산인데요. 얘도 굉장히 강력하죠.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얘네 학교가 굉장히 강한 학교인데,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인데 다 초등학생들입니다. 거기에서 짱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통키 스토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통키에게밖에 관심이 없죠. 저 체력 보세요. 아우, 좀 공이 높았네. 어후. 네, 저 친구가 파워슛을 쓰는데 파워슛이라고 하는 건 이 피구공을 납작하게 될 정도로 눌러가지고 던지는 기술입니다. 네, 난이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권총탄 선배가 한 방에 갔죠. 네, 여기까지도 쉽긴 쉽습니다. 거의 애니메이션에서는 통키 다음에 2인자 라이벌은 타이거고, 통키 다음에 2인자가 태백산인 것 같네요. 아, 쟤 태백산이야 백두산이야? 이름 기억이 안 나. 태백산 같은데? 아무튼 저 녀석이 2인자인 것 같네요. 되도록이면 몸을 돌리고 계세요. 저런 강자가 잡았을 때는. 왜냐면 저 친구가 통키를 마지막에 이기게 해주려고. 예, 방금 파워슛을 보이시죠? 보면은 공이 찌그러진 게 보이시죠? 왜냐면 제가 통키를 이기게 해주려고 마지막에 보면 그걸 해요. 그 통키를 위해서 타이거의 번개슛을 맞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참 가슴 아팠는데. 민태풍이 쉽게 쓰러지고 저 태백산 맞아. 맞아, 얘들 태백산 같다. 태백 초등학교 태백산인 것 같다. 맞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파우슈. 꼭 이거 하더라. 이거 싫은데. 전 이거 안 써요. 사실 이걸 쓰는 게 난이도는 더 쉬워요. 네, 저는 이런 건 안 씁니다. 공략 영상에서도 이런 거 안 쓰겠어요. 차라리 그냥 맞겠어요. 저런 비열한 방법에는 맞겠습니다. 딱 세 개까지만 하고 영상 한번 끊고 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세 판까지. 세 판씩 하면은 딱 한 십몇 분으로 영상 올리게 맞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다 쉽습니다. 불꽃슛을 매겨줄까요? 저도 이게 누르는 타이밍이 아주 완벽하지가 않아서. 예, 방금도 보셨죠? 등 돌리고 있으면은 그 등에다가 얼른 한방 먹이고 싶은 마음에 싸구려 슛을 날립니다. 이용을 하십시오. 방금은 패스에 맞은 겁니다.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패스에도 그러니까 판정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까운 데서 패스를 던지면 상대편이 패스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렇게 패스 판정에 의해서 아주 약한 데미지를 입고 다운되죠. 태백상 강한데요? 제법인데? 오, 점프로 피하는군요? 언뜻 보기에는 4대4에 아주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는 저의 것입니다. 네, 불꽃슛의 위력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저 높이 있던 얼굴이 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가면 뭐 얼음 스테이지 나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쭉쭉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장에서만 플레이를 하진 않아요, 얘들이. 나중에 가면 사막에서 하기도 하고요. 네, 등 돌리기 작전. 아, 맹탱 아웃됐었구나. 어차피 뭐 얘네들 전부 다 웬만한 슛 한 방에 끝내. 예, 잘못 던졌네요. 웬만한 슛 한 방에 다 끝나기 때문에 대충 하셔도 됩니다. 네, 한 놈 남았죠?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에서, 저 빨간머리한 태백산이라는 친구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도저히 초등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어우, 나 자꾸 뒤로 던져. 말을 하면서 해서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웃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